네, 3번 문제 볼게요. 하수관로의 매설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드 공법은 연약 지반의 터널을 시공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맞아요. 연약 지반 터널, 그러면 실드 공법이고요. 2번, 추진 공법은 실드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고 공사 비용도 저렴하다. 맞네요. 3번, 하수도 공사에 이용되는 터널 공법에는 개착, 추진, 실드 있다. 개착은 터널 아닙니다. 터널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뚜껑이 닫혀 있는데 개착 그러면 이거는 뭔가 열린 거죠. 그래서 뚜껑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착공법이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추진공법은 중요한 지하 매설물의 행당공사 등으로 개착공법으로 시공이 곤란할 때 가끔 채용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자, 문제 4번. 자, 배수 급수 시설에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자, 1번 배수 본관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개월 이상으로 한다. 이거죠. 배수 본관을 두개 이상으로, 한마디로 1차로 뚫는 거 아니고 관을 두개 뚫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차선 막혀요. 사고 날수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로도 어떻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이 공급되니까 신뢰성을 높이는 거 맞네요. 2번. 배수지 건설에는 토압, 벽체, 균열, 지하수의 부상, 환기 등을 고려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3번. 급수관 분기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대 정수압은, 자, 최대 정수압, 그 다음에 최소 동수압 나오면 여러분 숫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배수관에서 최소 동수압은 15kPa 이상. 그 다음에 최대 정수압은 700kPa 이하로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최대 정수압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00kPa 이상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볼게요. 관로 공사가 끝나면 시공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압 시험 후 통수한다. 네, 수압을 줘서 뭐 구멍 난데 있는지 아니면 균열이 일어난 지 있는지 뭐 이런 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물을 흘려주죠. 4번도 맞네요. 문제 5번. 하수도 계획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획 구역은 계획 목표 온도까지 시가와 예상 구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정한 것이 좋다.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수도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공급할 위치를 지금 현재는 도시가 요만큼만 있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수도 계획 목표 온도 얼만가요? 하수도의 계획 목표 온도, 그러니까 수명이죠. 20년이에요. 계획 목표 온도가. 그럼 20년 뒤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년 뒤에 여기가 이만큼 확장이 될 거라고, 시가지가 확장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지금 현재의 구역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만큼 계획 구역을 더 20년 뒤까지 봐서 확장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죠. 계획 목표 온도까지, 20년 뒤까지 이제 시가와 도시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구역을 포함을 해서 정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이제 원활하게 20년 뒤에도 공급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것도 같이 정리합시다. 우리 계획 연도 혹은 계획 목표 연도. 하수도는 20년이고 상수도는 얼마예요? 15에서 20년이죠? 이게 우리 하수도랑 상수도 건설을 할때 수명이에요. 그 뒤까지를 바라보고 건설을 해줘야 되죠. 자, 2번 볼게요. 하수도 계획 목표 연도는 시설의 내용 연수 건설 기간 등을 이용을 해서 50년 틀렸네요. 얼마? 방금 했죠? 20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계획 연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일단 여러분 교재에 없죠? 한 번도 안 나왔던 신유형 문제예요.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이제 펌프에서 우리가 그 펌프의 이제 양정 정할 때, 그러니까 펌프가 실제로 쓸수 있는 실향정 정할 때, 그 펌프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뭘 구하냐면, 공도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펌프가 흡입 수면으로부터 얼마까지 높이에 위치할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나온 거 볼까요? 대기압. 대기압 나왔고, 포화 수증기압. 그 다음에, 흡입관 내전 손실 수도, 토출관 내전 손실 수도, 그 다음에 펌프 공동 현상 계수, 요거를 이제 지금은 우리가 토마 계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지금 구하게 돼요. 자, 그러면 공동 현상을 방지해야 된대요. 그죠? 공동 현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요걸로 한번 봅시다. 자, 공동 현상에서, 공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MPSH예요. 유효, 그러니까 필요 유효 흡입 수도, 그죠?
그래서 유효 흡입수든데 요 개념이 공동현상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제가 펌프 설명할 때, 공동현상 설명할 때 MPS 이거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 펌프를 이 위치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뭘 만들어낼 수 있는 수두예요. 그게 가용 MPSH. 자, 얘는 요 높이에서는 이만큼의 펌프로 우리가 수두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 MPSH 같은 경우는 이 펌프를 이 양정으로, 이 수량으로, 그 다음에 이 비회전도로, 그러니까 펌프의 성능을 한마디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사용할 때 필요한 값이 얼마냐, 그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요. 내 수입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펌프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수입,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입입니다. 그리고 필요 MPSH는 뭐냐면은 내가 이 가게를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될 지출이에요. 당연히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가게가 튼튼하겠죠. 지출이 더 많으면 공동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 이제 공동현상을 줄이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현상을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필요보다 가용이 커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동현상을 방지하는 조건, 실제 조건은 요 수입에서 지출을 뺐더니 한 수두가 한 1에서 1.5m 정도 나오면은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용 MPSH는 어떻게 정해지냐?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필요 MPSH는요, 펌프 전량정에다가 우리 아까 봤던 토막의 수, 공동현상 계수, 시그마를 곱해주면은 이제 필요 MPSH가 나와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볼게요. 자, 대기압이 얼마라 그랬나요? 가용 MPSH부터 구해봅시다. 대기압이 네, 10.34, 포화 수증기압은 빼줍니다. 0.238. 그 다음에 흡입실향정이라고 돼 있는데, 요 흡입실향정이 뭐냐면요. 자, 요게 이거예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펌프가 흡입수면으로부터 이제 높이, 얼마 높이까지에, 그러니까 펌프 위치까지에, 그 높이, 그게 흡입실향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우리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H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흡입간의 손실수도 얼마래요? 1.2라 그랬죠. 자, 요렇게 계산한 값이 가용 MPSH가 됩니다. 자, 그럼 필요 MPSH는요, 공동현상 계수 0.8 주어져 있고요. 펌프 전향정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전향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향정에다가, 실향정과 뭘 구한 거예요? 각종 이제 펌프의 손실수들을 다 계산을 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지금 흡입간 내 손실수도 나왔고 토출간 내전 손실수도 나왔단 말이에요. 실향적으로 일단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값으로. 그래서 우리 흡입간과 토출간의 양정 손실수도 값을 전부 다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값을 가지고 우리 요 실제 공동현상 방지 조건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가용 MPSH 수입은 우리 아까 계산했죠? 요거고, 그다음에 필요 MPSH 값은 요렇게 됩니다. 자, 이게 1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구하시면 돼요? H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H를 구했더니 얼마? 2.452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돼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